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제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일에 온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쭉 보면서 어쩌면 12주 동안 말씀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제가 매주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신다.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힘이 되시는가 조금씩만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라자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네, 고라자손 기억나세요? 자, 오늘 말씀도 고라자손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라자손은 출애굽하던 당시에 모세에게 반역해서 징벌을 받았던 사람인데 다윗 왕 시대에 와서 성전을 이렇게 수종드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를 고라자손들이 보고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이 내용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쓰시는 분은 머리가 좋든지 나는 죽어도 안 읽어 이러는 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말씀을 배우면서 궁금한 건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이러면 훨씬 좋겠죠. 네, 열왕기하 19장. 네, 뭐 그래도 안 쓰는 걸 할 수 없고요. 외우든지 열왕기하 19장.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 당시 히스기야 왕이 있던 시대는 근동지방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어요. 바로 그 상황, 오늘 2절과 3절이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려움과 두려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정도는 다르지만 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정도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두려움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시편 기자가 느끼는 상황은 어려움의 정도를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기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 상하는 특별히 다윗부터 시작해서 유대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신 건 유대 왕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대기에는 42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는 유일하게 이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불릴 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궁전을 다 에워쌌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히스기야 왕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들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부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 차원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 두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지 않고, 요즘 방송에서 가끔 나오는 게 셀카 찍다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절벽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는데, 꼭 하지 말라는데 겁 없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어요. 하지 말라는 게 두렵다고 느껴져야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많이 다니고 아픈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게 두려움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본에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1년에 몇 차례 가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걷고 산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본의 산들이 우리나라 산보다는 훨씬 더 울창합니다. 근데 이렇게 산을 걷다 보면 그런 표지를 종종 봅니다. 여기는 곰이 출몰하는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근데 저는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곰이 절대 저한테는 안 나타날 것 같은 이상한 믿음, 막 이런 게 있어서 들어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위험한 일인데 나는 왜 그럴까? 네, 겁이 없어요, 겁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이 두려움은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인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히스기야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이 부정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편, 내가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46편은요, 우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 말씀인데 사실 종교개혁을 하던 말틴 루터, 멜랑크톤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틴 루터가 만든 찬양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만 부르려고 했는데 반주가 나오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원수가, 마귀가 우리들에게 달려와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들이 인생에서 마주치는 상황인 거죠. 오늘 찬양을 연주하는 참 멋진 곳이죠. 저희가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접해 봤음직한 곳이죠. 마사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세요. 저 사해가 있는 저 광야에 저렇게 솟아있는 저기에 헤롯 왕이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AD 6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잠시 나라를 되찾은 적이 있고요, 바로 저기에서 끝까지 로마와 항전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기에서 버티며 싸우다 죽게 되죠. 저 요새를 어떻게 올라가서 정복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번 3월에 저는 좀 더 나이가 들면 제가 저기를 걸어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느낌을 좀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모하죠. 한국 사람 중에 저기 걸어 올라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 올라가서 3월에 저기까지, 놀래주세요. 이렇게 놀랄 얘기를 해도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자, 이제 저기를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기가 정말 진짜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가 저기를 어떻게 점령하게 되냐면 도저히 올라가서 점령이 안 되니까 옆에다가 저기와 맞먹는 높이의 성을 싸고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저 마사다 요새 안에는 물도 수로까지 다 만들어서 물과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는 있는데, 이제 같은 높이에서 로마 군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든 남자들이 먼저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남자들 가운데서 10명 제비를 뽑아서 10명이 다른 남자들을 다 죽여요. 10명 중에 마지막 한 명을 제비 뽑아서 9명을 죽이고 한 사람은 자결합니다. 요세푸스의 아마 그 역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것이 다 자결했는데 저 상황들이 어떻게 알려졌는가? 그때 죽지 않고 숨어있던 어린 아이들, 그 누군가에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다 자결해 죽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3년 동안 저기에서 마사다에서 항쟁을 하면서 그들은 이 시편 46편을 많이 외우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저들에게 죽느니 우리가 죽겠다, 자살을 택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최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그들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감,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죠. 오늘은, 그리고 어제 토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기 원고에 썼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미디어로 듣고 있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땅이 솟았다, 이 바다가 요동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나는 자살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최후의 자존심, 그거 교만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내 상편에, 형편에 대해서 뭘 압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이 얼마나 압니까? 근데 제가 조금 이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아플 때, 공황장애, 우울증, 막 제 몸에 여러 가지 이상들이 나타났을 때 정말 살아서 숨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사는 게 힘들구나. 저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성도분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새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3분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요동치고 힘든 이 상황인지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과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이정표와 같은 산이 우리들의 눈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은 경험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오늘 이 시편에서 1절에서 무엇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과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저는 오늘 시편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아니 이제 12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유익이 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생각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찬양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제가 이렇게 잠깐만 원고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우리 예배팀에서 저에게 목사님 그런 찬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찬양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떠올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시편 말씀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동경중앙교회 우리 장승건 목사님이 부임해 간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재직들 이렇게 훈련도 하고 거기서 교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 장로님 부인 권사님 한 분이 저와 제 아내에게 참 좋은 대접을 해주셨어요. 좋은 숙소에서 그분이 암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난 기념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10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두려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과 내 자식들 어떡하는가, 그게 두려웠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뭐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가정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금슬이 좋은 가정이었대요. 남편이 내가 당신이 죽으면 내가 관에 따라갈 거야 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죽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심이 되더래요. 아, 내 남편 나 없어도 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 없이 크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그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자식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이 죽음 앞에서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오지만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위르겐 필러라고 하는 독일의 저자가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100m 전방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어요. 두려움을 1부터 10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두려움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저 100m 앞에 늑대를 만났는데 그 사람 손에 창이나 칼이 들려져 있어요. 그때 두려움은 8이나 9 정도 된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100m 앞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는데 칼과 창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동료가 대여섯 명 된대요. 그러면 두려움이 5나 6으로 줄어든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는데 그 사람 옆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거나 총을 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대성.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가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있는가, 우리들이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았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옛날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들이 세워지면 돈이 없으니까 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새벽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이 새벽 예배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죠? 눈을 네모랗게 뜰 수는 없잖아요. 땡그랗게 뜨고 이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새벽 5시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아, 또 이렇게 믿지만 영어로 했겠죠. 예. 어제 새벽 5시라고 했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럼 새벽 5시마다 목사님이 설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는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과 내가 새벽 5시에 나가도 부르짖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워할 상황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른 것이죠. 자, 다시 시편 46편 2절과 3절로 돌아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며 루터가 그 무서운 교황권 앞에서, 종교 재판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믿음이 루터를 붙잡아주는 거죠. 아, 여러분 제가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음을 내도 반주가 다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시편 46편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시편 묵상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기 피난처다, 절로 피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이청승이라고 하는 분, 그분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두 개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세종대왕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 놀래면 제가 놀랜다 그랬어요. 놀랄 부분엔 놀래주세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건 아시죠? 네, 네. 그 놀랄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게 세종 27년입니다. 그리고 세종 29년에 유명한 용비어천가를 만들죠, 한글로. 그 용비어천가를 만든 사람들 중에 우리 뭐 박팽년, 뭐 최항,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 이제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용비어천과가 뭔지 아시죠? 그 조선을 건립한 왕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용비어천과.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참 많이 외웠는데 조선 왕조를 이후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정, 임명선 기억나세요? 네, 태정, 태세, 태조부터 시작해서 정종, 세조, 세종, 세종이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태조 이후에 두 왕, 정종은 일찍 죽었고요. 태종, 태, 고 또 굉장히 어렵게 했던 세조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2조 왕조 가운데 모든 왕들이 괜찮은 왕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만일 이 용비어천가를 세조나 광해군이 만들었다면 우리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이 조선을 제대로 세웠다고. 근데 이 용비어천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종이 쓴 거예요. 세종이. 세종이 어떤 왕인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세종시대에 여자 노비들이 있잖아요. 관노비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세종이요 조사를 해보고 근무 조건을 알아봤더니 관노비들이 출산할 때 8일을 쉬게 했답니다. 그래서 세종이 어명을 내리죠. 모든 관노비들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100일간 쉬도록 해라. 100일간 휴가를 주었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놀랄 얘기 할게요. 그랬는데도 그 관노비들이 이렇게 죽고 아이를 낳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세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출산 후 100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기 전 30일간 더 쉬어라. 그리고 그 당시에 130일을 쉬게 했답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근데 그랬는데도 이게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종대왕이 어떤 어명을 내리냐면 남편들에게도 30일간 휴가를 줘서 아내들을 돌보도록 해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힘든 일을 세종이 그 당시에 노비들을 위해서 남편에게 30일 휴가와 그 아이를 출산하는 노비들에게 130일을 쉬게 했다는 성군입니다.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요 용비어천가를 만들고 자화자찬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중간을 제가 뚝 띄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수긍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이 산이 바다가 요동치는 이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아라. 우리 신앙인의 겸손은 뭘까요? 저는 신앙인의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신앙인은 가장 겸손하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홍관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쓴 참 대담한 제목이죠.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이 책에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찾아오는 환자 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이 병원의 환자였던 것 같아요. 링거를 맡고 이렇게 쉬는 동안 정경화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바이올린을 40년 이상 연주하며 살았는데 요즘 모차르트의 음악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 곡을 모차르트가 20살에 썼대네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경화 씨가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솔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실력을 갖추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겸손해지지 못할 때 남의 교만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겸손해지면 남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이 글을 보았어요. 겸손의 특징이 뭔가 들레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만함이 뭔지 해서 쥐뿔도 없는 게 잘난 척하고요. 아는 것도 없는 게 잘난 척하고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부분을 be still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거야. 이 부분도 be exalted라고 쓰고 있는데, 이 exalted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높임을 받는, 이거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겸손은요, 말씀을 묵상하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보는 것이 겸손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요동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무기력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겸손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윙크하실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아, 제가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게 엄마 딸인가요? 엄마 딸 맞아요? 저를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이 왔어요? 저 목사님 왜 저래 징그러, 막 이런 느낌이 왔어요? 아니면 어떤 느낌? 얘기 안 해도 좋아요. 만약에 저분이 제가 이렇게 윙크하는 걸 보면서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우리 저분과 저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우리 이제 목회자들 팀들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윙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근덕거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참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윙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윙크를 하신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참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윙크를 하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손짓하시는 거죠. 제가 30살 무렵에 제가 목회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유는 저는 은혜를 받고 제 안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 저의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좀 차가운 성격이라 제 속에 늘 고민이, 하나님 저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 제가 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을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기적같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교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내가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느끼는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느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윙크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투자하는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회사를 선택하는 일, 저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그거 선택하는 일이 참 힘들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살펴본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고 계산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투자할 때 그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으면 투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꾸 일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이 글쎄 그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하나님이 글쎄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회복시키셨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자꾸 내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누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들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보기 위하여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언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윙크 제가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윙크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말틴 루터가 불렀던 그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이렇게 고백할 텐데 우리 10시 예배 마치고는 찬양을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도움이 되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 목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로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목사와 장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장로님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찬양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들을 때 그 말틴 루터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 나의 주 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윙크를 보내시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